자, 연습 문제를 이제 풀겠습니다. 이제 29문제인데 이제부터는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.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. 물론 여기 있는 문제는 실제 시험보다는 더 어렵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공부 좀 빡시게 하시라고 뭐 문제 좀 심한 정도는 아닌데 문제 좀 빡시게 구성했으니까 뭐 시간 제거 막 풀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. 그냥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.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겠구나. 그걸 느끼시면 된 거예요. 1번 시장평가위험. 시장 위험 평가 틀린 설명 골라보세요. 1번 금리가 상승하면 동사의 수익성이 긍정적이다. 어떻게 알아? 빨리빨리 봤는데 스캔했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죠. 그러니까 다시 한번 쭉 보면서 보는 건데 우리가 165페이지 보세요. 차입금 비중이 상당히 우리가 큰 편이었습니다. 차입금 비중이 총 차입금 비중이요. 부채가 지금 15조 정도인데, 이제 부채 15조 정도에서 우리가 그 총 차입금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페이지는 달랐지만 한 12조 얼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. 물론 눈으로 봐도, 눈으로 딱 봐도 딱 확인이 되겠지. 부채 총계가 165페이지 뭐 15조 정도인데, 거기 보면은 대부분의 부채가 뭐예요? 뭐 단기 차입금 이런 거잖아. 뭐 단기 차입금, 유동성 사채, 유동성 장기 차입금, 그다음 사채 장기 차입금에서 그거 뭐 대략 눈으로 봐도 10조 넘어가거든요. 아까 12조 얼마였는데 그래서 그걸 보여드린 이유가 금리가 상승하면은 동사 수익성이 당연히 부정적이다. 왜 차입 그러니까 이자부 부채 비중 우리의 총 차입금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부정적이다. 긍정적이다라고 하려면은 우리가 뭐 차입하는 건 별로 없는데. 뭐 금융상품 굉장히 많아. 채권 많고 뭐 정기예금 많고 그러면 이제 긍정적이겠죠. 근데 우리는 부채를 굉장히 많이 쓰는 회사잖아요. 부채 전체 비율 자체는 크진 않지. 부채 비율은 크진 않겠지만 그 부채에서 이자부 부채 총차입금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보통은 부정적이겠지. 왜냐하면 기업들이 부채를 워낙 많이 쓰니까요.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. 두 번째 환율이 상승하면 수익성 악화된다. 어떻게 알아? 수출이 있고 수입이 있는데 다 있었잖아요. 근데 수출은 그 비중이 크지 않았습니다. 내수보다 뭐 아까 2분의 1밖에 안 됐고. 근데 대부분은 이제 수입, 원재료 같은 수입에 의존해. 그러니까 수출보다 수입이 좀 더 파워가 크겠죠. 그럼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. 지금 환율 상승을 물어봤나? 상승하면 이제 우리 외우라고 했었죠? 수출은 늘고, 수입은 이제 준다라고 했었습니다. 근데 우리는 수입 쪽이 좀 더 중요하잖아요. 수출보다 그게 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서 이제 수출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지만 그 비중은 크진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수입 비중은 크기 때문에 원재료를 거의 다 사서 외국에서 그러니까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더 크다. 그래서 수익성이 악화된다. 뭐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것이죠. 어렵죠. 세 번째, 매출이 국내외 건설 경기에 민감하다. 우린 철강업이잖아요. 아까 뭐 건설, 조선, 뭐 건설, 조선, 뭐 어딨어? 자동차, 이런 것들. 전방산업에 큰 영향을 받는다. 전방산업의 어떤 경기에 어떤 상당히 민감하다고 했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경기에 민감할 수 없다. 바랄 수 밖에 없다. 뭐 대표적으로 이제 건설 경기, 그것도 하나겠죠. 그렇죠? 뭐 건설, 조선, 자동차업 다 마찬가지고요. 그런 얘기들이 쭉 써 있었습니다. 그런 게 이제 스캔할 때 파악이 안 되면 다시 한번 읽는 거지. 아, 어디 있었더라 하면서 다시 한번 찾는 거지. 회사에 대한 현황 같은 데 써 있겠죠. 네 번째, 원료 가격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. 그렇죠? 원재료 해외 의존도가 뭐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뭐 맞는 것이고. 다섯 번째, 정부의 부동산 건설 정책 기조에 의한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이것도 우리 교재에 써 있었던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뭐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뭐 부동산의 어떤 경기, 그다음에 정부 정책에 많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라고 우리 봤었던 것이고요.